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3년 1월 2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은 2022년을 너무 열심히 달렸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좀 몸살이 좀 있어서 집에서 좀푹 쉬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2023년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2023년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한줄 명언은 다음에라는 말이 당신을 성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 말을 사전에서 지우면 당신의 꿈은 실현된다. 캡타스마일도 항상 지금 당장 지금 다음이라는 말보다 지금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캡타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만이라도 다음보다는 지금 당장을 좋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올한 해도 행복 가득하시고, 개인 첫 번째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을 잘 지키고 또 행복도 가득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도 늘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당신의 새로운 2023년을 응원합니다. 감사스마일이 2023년 첫 방송인데 무엇을 갖다가 주제를 이야기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신동아의 K 콘텐츠 메카는 시간 문제, 고향은 경제 특례시로 간다, 구자홍 기자님의 기사를 토대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전국에 4분인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기생충, K 콘텐츠에 촬영지이면서 앞으로 K 콘텐츠의 그 한류의 중심 도시가 될 고향 특례시가 될것 같고요. 2024년 완공 목표로 CJ 라이브 시티 조성 착공을 했고요. 지금 열심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자스마일은 CJ 라이브 시티 조성이라든지 GTX-A 관련해가지고 공사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데 순조롭게 잘 공사가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외자 유치 1호, 또 세계적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인 AEG와 협약을 좀 맺었고요. 경계자의 구역 경제 특례시로 또 내년에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잘 준비해서 내년에 경제 특례시로 선정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또 2개에서 3개의 선도단지를 지정해서, 올 초에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또 내겠다라는 게, 이동환 고향 특례시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북서쪽에 터잡은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입니다. 전국에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4밖에 없는 특례시인데 이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든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로 도시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기존 기초단체라든지 구분하고자 새롭게 부여한 명칭인데 작년에 1월 13일에 고양시로 출범했습니다. 고양시가 고양 특례시로. 그래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시급 이상에 걸맞게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했는데, 아직도 고양시를 갖다가, 특례시다. 또 고양시가, 경기도에, 서울과 인접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고, 특례시 출범 5달 뒤에 치러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새 사령탑 이동환 시장님이 당선됐고, 이제 국민의힘 출신이 고양시장에 당선된 것은 12년 만의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준예산 체제로 지금 2023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저는 그래도 고양시에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양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제가 뭐 지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또 새로운 또 고양시장님, 이동환 시장님께서 잘 준비를 해서 야당의 목소리도 좀 듣고 협치를 좀해 나가시라는 말씀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인프라가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고향 아쿠아 특수 촬영 스튜디오에서 기생충을 촬영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인데, 이제 고향 아쿠아 특수 촬영 스튜디오도 올해 뭔가를 갖다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에 고향 특수 촬영 스튜디오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고향시를 세계적으로 이제 사랑받는 K 콘텐츠의 메카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CJ 라이브시티가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 아레나 공연장이 지금 멋지게 이렇게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CJ 라이브시티도 들어오고 더 나가서 이제 고향 영상밸리라든지 또 아쿠아 스튜디오인 특수촬영 스튜디오까지 같이 이제 연계가 된다고 하면 정말로 말뿐이 아닌 정말 CJ 라이브시티 안에
고양시가 신한류의 중심 도시로서 발돋움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고양시에서 K콘텐츠 기획에서부터 소비까지 한 곳에서 가능해질 수 있도록 풍부한 인프라가 조성 중임을 강조했고요. 또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J E&M 자회사인 CJ 라이브시티가 추진 중에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10만 평 규모로 조성될 CJ 라이브시티 내에 이제 아레나 공연장도 들어섭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K-POP 가수 공연을 보러 온 외국인 관광객이 모일 수 있도록 대규모 호텔이라든지 또 CJ 라이브시티 안에 88층짜리 랜드마크도 지금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의 이런 것들이 많은 시너지가 될 것 같고 CJ 라이브시티와 방송 영상 밸리가 완성된다고 하면 고양시는 K컬처와 K콘텐츠 중심 도시로 거듭날 것이고 특히 CJ 라이브시티와 방송 영상 밸리가 조성된다라고 하면 고양시에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년에 K컬처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외자 유치 활성화 업무 협약을 가졌는데 CJ와 또 ENN 그리고 고양특례시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AEG에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킨텍스 GS 함전시장까지 완공된다고 하면 고양시는 세계적 수준의 전시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마이스 산업의 최적화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 마이스 산업은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력이 커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마이스는 부가가치가 높은 복합 전시 산업을 의미하는 것인데 회의와 포상관광, 인센티브 여행, 그리고 컨벤션, 전시회 이 약자로 해가지고 이제 마이스로 4개의 비즈니스 분야를 통칭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상설 전시장을 갖춘 킨텍스가 위치하고 있는 고양시가 한국 마이스 산업의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지금 창릉천에 있는 그런 체험과 할 수 있는 그리고 북한산성에서 행주산성까지 이룰 수 있는 이런 역사, 문화, 체험 그런 관광산업까지 같이 연계를 해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동환 시장님이 고양시를 경제특례시로 만들겠다는 이 목표를 갖고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지금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테슬라를 유치를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좀 웃으셨는데 물론 저는 이제 테슬라 같은 좋은 기업을 갖다가 고양시에 유치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린 거고요. 정말 그 배드타운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고 자족경제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이 고양특례시의 비전 그리고 작년에 고양특례시로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올해 2023년에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고양시가 한 걸음 더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제특례시로 도약이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현재 고양시는 과밀 억제 권역이라든지 그린벨트,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3중 규제로 인해 대기업, 대학교, 연구소 등이 지금 들어오기 어려운 지금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녹색 있는 이 지역이 다 그린벨트, 그리고 이제 이 분홍색이 농림지역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일산 동구 서구라든지 이 덕양구청에 있는 화정, 그리고 삼성에 있는 삼성원흥, 뭐 지축 이런 쪽만 지금 어떻게 보면 택지지구로 지금 조성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아직까지 규제가 지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 대부분이 여전히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고 고양시가 자족경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이 정말 필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스마일도 경제 특례시를 넘어서 글로벌 특례시로 발돋움하겠다는 이 원대한 비전을 이동환 시장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같은 목표를 향한 첫 단추가 경제자유구역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자유구역의 구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고향 시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지원을 해주시고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시고요.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조금 더 많은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고양시는 서울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공항이라든지 항만 그리고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의 글로벌 기업 유치에 충분히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더 나아가서 고양시가 정말 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많은 시민들이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구역을 지정을 해서 올해부터 경기도와 연구 영역을 수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내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선정을 신청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고양시가 기존 배드타운 이미지를 벗고 말로만 외쳐왔던 자족도시를 실현해 나갈 때다. 경제지도를 바꿔놓을 대전환점인 경제자유구역 구현을 2023년에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의 대전환점을 올해 2023년에 고양시는 해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반도체를 비롯해서 바이오, 정밀의료, 디지털영상, ICT 융복합기술 관련 기업 1000개를 유치하겠다는 게 고양시의 목표고, 더 나아가서 제가 UAM 사업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침 그 영역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특례시를 꿈꾸는 이 시장의 꿈은 일산 테크노밸리에서 연결고 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두 배 가까운 규모, 더 나가서 이제 창릉 테크시티까지 해서 연계해서 JDS 지구라든지 화전 지구라든지 이런 연계를 해서 충분히 국내 그다음에 국외 기업들까지 유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가 저는 뭐 이런 신문 기사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동환 시장님께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동환 시장님을 갖다가 홍보를 하려고 오늘 방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동환 시장님이 지금 해오고 있는 1년을 보면 정말 경제자유구역 지정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정말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지금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고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되면 정말 이 삼중 규제로 삼중 규제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배드타운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을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고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을 유치를 해 나가서 영상 미디어 콘텐츠 더 나가서 이제 바이오 그리고 의료 클러스터까지 조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정말 말뿐이 아닌 실천을 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저는 의지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야당의 협조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일산 신도시 재건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선도단지를 선정을 해서 올해 좀 추진이 될 것 같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감사 스마일은 이동환 시장이 지금 작년 뭐 6월에 취임을 해가지고 좀 엄밀히 따지게 되면 7월부터 지금 업무를 지금 수행을 했는데 6개월밖에 되지 않 6개월 정도 남짓 지금 일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 뭐 고충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됐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만 저는 지난 6개월 동안에 본인이 고향 특례시를 위해서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어제 몸을 갖다가 좀 충분히 좀 쉬려고 했는데 몸 컨디션이 좀 많이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이 조금 듣기에 조금 힘드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K-콘텐츠 메카는 시간 문제, 고향은 경제 특례시로 간다라는 이 주제를 제가 이야기 드린 이유가 이동환 시장님의 고향 특례시가 아니다. 고향 특례시는 고향 시민의 고향 특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거기에 시민의 대표로서 고향 특례시 시장으로서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도시로 갖고 나갈 예정인가. 고양시는 정말 지금까지 배드타운 그리고 서울의 위성도시 그 다음에 정말 일자리 없는 도시 인구만 많은 도시라고 지금 다들 알고 있고 전국 그 각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도 고양시의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양시 하게 되면 잘 몰라요. 일산은 다 아는데 고양시는 어디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덕양으로 더더욱 모르죠. 근데 창릉은 이제 알고 있죠. 그냥 이렇게 일산 신도시라든지 창릉 3기 신도시는 알고 있는데 이 고양 특례시는 모릅니다. 그래서 참 제가 고양시 유튜버의 한 사람, 고양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그렇다고 하면 이 고양 특례시가 올해 2023년을 갖다가 이제 나가기 2023년에 고양시가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자유구역 지정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또 한류의 중심 도시로서 이런 여러 가지 멋들어진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지금 봉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고. 지금 또 작년에 예산이 통과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준 예산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감사 스마일의 정치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고양시가 어떠한 도시보다 미래로 한 발자국 더 나가고 그리고 경제 자족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고향특내 시장, 현 이동환 시장님의 그런 시정 방향을 갖다가 좀 많이 지지를 좀 해주시고, 만약 이런 지지를 했는데 안 됐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드렸고요. 준예산 체제가 올해 지금 시작되었는데, 이런 준예산 체제를 하루빨리 이런 것들이 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야당의 그런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또 야당은 고향시장에 이동환 시장이 또 해나가는 거에 있어서 좀 못마땅하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2023년 1월 2일 날 아침 방송을 이렇게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아침에 한 줄명을 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고향시가 다음에 고향시가 더잘될수 있다. 뭐 다음 시장이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음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이동환 시장님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밀어주시고, 고향시가 더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좀 모아주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고향시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22년에 경제특례시로 했을 때지만 그때는 전임 시장님의 그런 역할이었고, 지금 이동환 시장이 작년 7월부터 고향시를 이끌어오면서 여러 가지의 지금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야지 이동환 시장이 힘을 받고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외자 유치가 말뿐이 아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또 말뿐이 아닌, CJ 라이브시티가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2024년에 완공이, 뭐 내년에 완공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 GTX-A도 지금 개통이 내년에 지금 이루어질 거고, 대공수사선도 올 전반기에 개통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시는 정말 많은 지자체가 닮고 싶은 도시, 그리고 영상 미디어 이런 한류의 그런 중심 도시가 충분히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정말로 강조해 나가면서 많은 분들께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가 경제특례시로 갈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K 콘텐츠 메카가 시간 문제라고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런 것들이 될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시란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정말 오늘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월 2일,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제 스스로 더 노력을 하, 제, 노,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많은 분들도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많이라도 2023년은 부자 되는 것도 좋겠지만 행복한 2023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